6.1 지방선거가 보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청년들은 지방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후보들에게는 어떤 공약과 정책을 요구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오는 19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일과 선거일 당일,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연장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17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학교 현장 이동형 PCR 검사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옛 안동역사 부지에 차량 천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과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1 지방선거가 보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젊은 유권자인 청년들은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또 지역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공약이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홍아연 기자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50%를 조금 넘던 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6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 추이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20대부터 30대 전반 연령대의 투표율 평균은 41.6, 47.2, 52.3%였습니다. 전연령 투표율 평균보다 낮지만 투표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인 만큼 이를 대하는 청년들의 의식도 조금씩 높아지고 그만큼 선거 참여도 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저희에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청 제도가 아니라 좀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복지제도,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이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대학과 청년들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만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도산하는 대구 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부도나는 기업이 없어지고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청년 일자리가 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활동 공간 확대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요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약간 조금 더 활발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액티비티한 그런 모습이었으면. 조금씩 꾸준히 오르는 지방선거 투표율.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청년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일꾼이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바람을 얼마나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TV 뉴스 홍아영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의 선거 운동은 31일 자정까지 총 13일 동안 가능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과 기초의원을 뽑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수성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대상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과 선거 당일 저녁 연장투표 시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8일 이번 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행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격리자를 위한 연장투표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선거일 당일은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자 등의 선거 참여 방법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2,095명,
경북이 1,9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1일 확진자는 지난주와 비교해 35%가 줄었고 재택치료자는 석 달 만에 1만 명 아래로 떨어진 9,813명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집중관리군을 포함해 15,714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이동형 PCR 검사가 종료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30일부로 현장 이동형 PCR 검사가 종료됐으며 경북도교육청도 18일 구미 금호 공고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최근 확진자 감소세와 함께 검사를 요청하는 학교나 교육기관이 거의 없어 더 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그동안 2만 100여 명이 학교 현장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경북 지역의 112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18일 이후 3주 동안의 112 신고량이 거리 두기 해제 전 같은 기간보다 약 9.2%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의 질서 유지 신고가 14% 증가했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중요 범죄 신고도 12.1% 늘었습니다. 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8번째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날 우리는 7장의 투표용지로 총 7개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날 나는 어떻게 투표하면 될까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투표소에 가면 유권자들은 두 번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이렇게 총 3장을 받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일부 지역은 한 장 더, 그러니까 총 4장을 받게 됩니다. 이 중 교육감 투표용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투표용지와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네, 여기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습니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정당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기호가 있으면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하고 투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구별로 이 순서도 달라집니다. 어느 동에는 A 후보 이름이 제일 위쪽에 올라와 있는 반면 또 다른 동에는 B 후보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1차 투표를 마치게 되면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또 받게 됩니다. 이번엔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또 뽑게 되는 건데요. 이 중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명에서 4명까지 뽑기 때문에 후보자가 좀 많습니다. 같은 정당에서 여러 명을 추천하게 돼서 1에 가나, 2에 가나 등으로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래도 투표는 한 명에게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6월 1일 선거 당일에 진행되는 투표 방식을 설명해드렸는데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에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옛 난동역사 부지에 차량 천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과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전망인데요. 안동시는 내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옛 난동역사 부지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흥동 옛 난동역. 중앙선 철도 이설로 남은 역사와 폐선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안동시는 사업비 1,320억 원을 투입해 전체 부지 18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77%인 14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관광 거점 기반 조성을 목표로 천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철로로 단절된 남북 연결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안동은 이제 결국은 이제 도심이 살려 그러면은 관광으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기반 시설인 남북 연결 도로하고 승공탑 회전 교차로 지하 주차장 한 천 면 정도를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부지를 보면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우측편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야외 무대라든지 그다음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는 크게 문화, 활동, 생활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눠 스카이워크 전망대와 물회광장 홀로그램, 소나무 터널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안한 야간 그 특화 경관들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그 미디어 폴 이런 것들 또 야간 경관 조명을 통해서 야간에도 활발히 활동이 됨으로 해서 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또 음식도 그 먹고 이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 시민공청회, 시민공회 토론 등을 거쳐 꾸준히 밑그림을 그려온 옛 안동역 부지 개발 사업. 안동시는 최종 보고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1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하루빨리 복구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주택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 1,600만 원, 절반가량 파손됐을 때 800만 원을 지원하는 재난구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송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산불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경북교육청이 학교 내 성면 완전 제거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2027년까지 성면 제거 사업을 마치기로 했는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계획보다 2년가량 앞당겨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112개 학교에 310억 원가량이 투입되며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 성면 제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의성군 의성읍 주민자치회가 지역 어르신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우리 동네 영화관 나들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어르신이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의성 지역 작은 영화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12일에 시작한 우리 동네 영화관 나들이는 올해 총 10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천시의회가 정책지원관 3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원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시의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20살 이상이면서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거나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일반 임기제 행정 7급으로 최초 2년간 근무하고 실적 등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석 달 동안 대형 공사장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100곳을 집중 단속해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련 시설이 훼손됐는데도 방치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비산 먼지 위반, 대기 배출 시설 설치 미신고 위반 등 네 곳에 대해서 자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문경시 치매안심센터와 문경중앙병원이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차 치매 선별 검사를 해 인지능력의 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이 보이면 협약병원과 연계해 진단과 감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지고 환자와 가족들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